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비슷한 날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 장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장 한번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뭐 종목별로 많이 올라서 체감 지수는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소폭 올랐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올라갈 타이밍에 미국이 좀 이제 꺾이지 않나라는 걱정이 살짝 되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나스닥 0.29, 다우가 0.04, S&P 0.18 이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유가가 84.47달러로 여전히 고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있는 상태예요. 3대 지수가 고점으로부터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전강 후약이 나타나면서 음봉 십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양호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은 좋았지만 종목들을 보면은 페이스북이 전구장에서 3.9% 하락, 테슬라가 0.6% 하락인데 고점이 6.8%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점 대비 7% 하락한 거고요. 네. 인텔이 2.29% 하락, 엔비디아는 6.7% 상승.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지금 차트로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거래가 최근의 거래량보다 좀 늘어났죠. 네. 거래가 늘어난 상태에서 윗꼬리가 있고 음봉이 좀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오늘 고점 대비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장이 밀리면서 끝나냐, 아니면 전강 후약이냐, 아니면 전장 후강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겠고요. 다우존스와 S&P 500도 윗꼬리가 좀 달린 십자형이지만 이런 모양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으로 좀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되는 그런 어제 화두의 흐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빵주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빵이 F가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 안 좋죠.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 거래도 굉장히 많이 실으면서 어제 이제 빠져 하라고 하는 진짜 이런 모습. 아주 추세 이탈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죠. 예. 그죠? 지금 이제 뭐 거래가 실리면서 빠진다는 얘기는 계속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빵에 이제 그다음에 애플이죠. 애플은 중립으로 있고요. 중립으로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아마존도 뭐 지금 지난번에 하락을 해서 지금 아래에 있긴 하지만 빵이 별로 안 좋고 뭐 크게 큰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반대로 좋죠. 넷플릭스는 얘는 차트가 완전 다르죠.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 있고요. 네. 넷플릭스는 그러면 이제 빵주를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여러분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 많이 논의했던 이런 게 좀 나타납니다. 이게 저는 뭐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기분 언짢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매도 신호로 보고 무조건 매도합니다. 이렇게 거래 실리면서 윗골이 달리고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약간 폭탄 발언인데 무조건 매도해요? 저는 이런 사태 우리 종목에서는 네, 우리 종목에서는 저는 그렇게 좀 보는 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그러니까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유해야 되는 거죠.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예. 팔지 마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네.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런 그림을 보면 예, 이건 난 매도로 이런 건 본다는 여러분들이 거죠? 우리 제가 여기 오랫동안 출연을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매매 타이밍 이런 걸 좀 이제 기초 분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아, 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거래량이 이렇게 월등하게 거래량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쏘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요. 네. 올라갔는데 고점으로부터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거래가 늘어났다는 거는 강력한 매도가 발생을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차익 신호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매도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는 예, 예.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제가 좀 과격했으면 테슬라 갖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추세 전환한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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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사인이다. 예, 매도가 나왔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예. 할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 때문에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를 하자 이러면서 제가 표현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점으로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거기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 이런 그리고 어닝 시즌이 끝나간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고점으로부터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살짝 꺾이는 시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렇게 네. 드린 건데요. 네. 뭐 테슬라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 예. 네. 전체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네. 조금 과격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뭐, 자유가 있어요. 네. 아니, 단기적으로 뭐 그런 거. 그런 왜. 거를 설명을 드리면 하나 더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더 할까요? 네네네. 예. 우리 그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요. 테슬라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그때 상황이니까요. 우리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1월 11일 날이 고점이었죠. 이게 삼성전자 1월 11일이거든요. 이 언제? 날이. 아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요 날. 네. 요 날이거든요. 네. 이날 거래가 대량으로 실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역시 고점이잖아요. 이게요. 아.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으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는 이제 팔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동안 네, 계속 좋은 네, 쪽만 네. 얘기하다가 아.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다. 요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네.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말씀드리면요. 어제 코스피가 0.94% 올라서 3049포인트 또 3050포인트 왔는데 미국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좀 아니었으면 물론 뭐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좀 이제 접어드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자체는 안 그런데 네.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 워낙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십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강하죠. 이것은 뭐 당연히 개별 종목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게임, 메타버스, 뭐 컨텐츠 뭐 이런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제 1.75% 오르면서 10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체감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어저께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것들에서 못 움직였던 것들이 어저께 꽤 올랐어요. 그렇죠. 어제. 그랬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어제 기관들이 3,200억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2,700억 매수하고요. 연기금이 325억, 사모펀드가 140억 매수했어요. 특히 코스닥은요. 사모펀드가 174억, 투손이 202억 매수했거든요. 이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연기금은 전 요즘 이제 느낌이 그래요. 연기금은 그냥 팔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정말 많은 분이 들으시고 기관에 계신 분도 들으시고 연기금에 들으시겠지만 그냥 팔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종목별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파는 날은 굉장히 안 좋고요. 이들이 팔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어떻든 종목별로 순환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기관 중에서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구간에서는 종목 중심으로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네. 어제 특히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것 때문에 체감적으로 아래에 있는 종목이 올라온 특징이 보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제약바이오가 강세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유럽의 지금 학회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 제약바이오 종목, 셀트리온 종목, 셀트리온을 비롯해가지고 제약바이오에서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급등한 종목이 뭐 10%, 15% 오른 종목이 많이 나타나서 그동안에 눌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 분위기만 보면은 한 3,1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약간 이제 걱정인 거죠. 당장 오늘도 미국이 지금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로 시장 반등은 제한적으로 보고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뭐 어제 있었던 그 미국의 옐런 장관과 중국의 류어 전 부총리께서 뭐 전화 통화했다 요 내용하고요. 네, 어제 유류 수인화 얘기 나왔잖아요. 요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유류 수인화 얘기 나왔는데 예, 한국말이죠. 예, 우리나라요. 유류 수인화. 요건 물가에 대한 우려 부분과 소비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이따 GDP 성장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폭스하고 CNBC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요게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53%가 물가라고 발표라고 대답을 하고 두 번째가 35%가 코로나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대답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보다 물가를 더 무서워한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마인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걱정의 부분만큼 그만큼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시황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네.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도 연기금이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매수한 섹터가 어디냐라는 게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게임, 메타버스, 미디어 섹터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일부러 불러드린 이유는요. 이거는 분명히 실제로 나오는 팩트나 이런 게 아니고 투자자로서 제 인사이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연기금에서 그 사고나 파는 거는 인덱스형이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을 것이고 게임이나 메타버스 미디어는 아마도 아웃소싱한 액티브 펀드들이 샀을 거라고 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액티브 펀드들이 최근에 이렇게 일부 종목에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벌써 10월 말이에요. 이제 11월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월 말쯤 되면은 소위 기관들이 클로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클로징을 해요. 그러면 11월 안에 올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목표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률 제고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월 말서부터 11월에 종목 장세가 벌어지면서 소위 수익률 게임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는요. 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의 전략을 짜고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코스피에 3% 이상 올라간 종목, 코스닥은 5% 이상 올라간 종목, 시가총액 상위서부터 이렇게 뽑아봤더니 특징들이 좀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삼성전기, SK바이오팜, LG디스플레이,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게 올랐는데요. 얘네들이 삼성전기나 삼성 STS, LG디스플레이 얘네들이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과 연관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콘텐츠나 메타버스 쪽도 들어온다. 이렇게 네.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뭐 변동성이 더 크니까 5% 이상 강세 종목을 뽑아봤더니 시가총액 순위로요. 위메이드, 아프리카TV, SM, JYP, 제넥신, 컴투스, 클래시스, 데브시터즈, 와이즈엔터, 네이처셀, 아프타바이오, 자이언트스텝, 박셀바이오. 확연하게 여기는 뚜렷하죠. 네. 바이오 콘텐츠네요. 예, 예. 바이오 콘텐츠에 좀 들어오면서 네. 수익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늘에서 하는 경제통계국 발표가 나오면서 직접 발표를 했죠. 3분기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황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코멘트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제가 따로 쓴 게 아니고요. 3분기 성장률이 0.3%로 부진했다. 왜 부진했냐? 소비가 부진했다. 그런데 3분기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4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크게 반등하지 않겠냐? 어제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워딩 네. 자체가요. 예상 경로 안에서 회복세가 되고 있고 연간 3.9%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분기에 1% 정도 위로 올라가 연간 3.9%와 4% 달성할 건데 이게 딱 나오자마자 국내 하우스에서 센터에서 얘기 나온 것들은 어렵지 않겠냐.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네. 나왔어요. 지난해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어떤 경로냐면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실질 GDP 기준으로 네. 2019년도에 네. 4분기 1.4%, 20년도에는 팬데믹 있었죠. 1분기 1.3%, 마이너스 1.3%, 2분기에 마이너스 3.2%. 그다음에 3분기에는 이제 올라오면서 터닝하면서 플러스 2.2%. 그리고 4분기 1.1%였는데 올해 잘 보시면요.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서치센터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발표는 이렇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공급 차질,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리스크로 부진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국내 방역 정책이 전환되고 2차 추경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회복의 역할을 할 것이다. 4분기에는 방역 정책이 전환되고 유류세도 인하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까지가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밑에 화살표로 된 거는 제 의견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정책은 긴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죠.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금융 완화 정책으로 가는데 그렇게 지금 스탠스는 바꾸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는 시황의 측면에서는
경기부양정책의 실효가 나와야 되는데 경기부양정책의 실효와 현실 사이의 시간차가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시황을 보면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계속 소비가 계속 가장 역할을 둔화의 역할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부양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쪽의 정책들을 바라보고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나 네.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이 GDP 속보치지만은 GDP 발표 내용 자체가 향후의 실적이 굉장히 시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아마도 각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다음 내용은 내일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수급 상황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시황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쭉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거놨는데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선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50포인트에 가까이 가 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려면은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돼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추세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확인의 추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기서 다시 내려갈 때 그래서 2950포인트 뭐 정도 여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밑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분위기 살짝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밑으로 가지 않고 다시 터닝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이 차트는 사후적입니다. 차트가 답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흐름을 판단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갈 수 있는 11월에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이걸 지금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1월에는 위쪽보다 아래쪽에 사실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1월은 제가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이제 들어가니까 11월 시장을 말씀드려야겠지만 저는 11월은 10월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네. 지금 아래쪽에 내용들이 더 많아요. 악재들이 더 많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테이퍼링 결과 이제 스케줄링이 나올 거고 그런 네.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거는 지금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7, 8, 9, 10월 동안 4개월 조정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래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누군가 팔아가지고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서 떨어진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3개월 조정 후에 요거는 제가 이번 달 들어서 여기 출혈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래 꼬리를 형성하면서 저 14형 또는 작은 양봉이 아니어도 조정 현상이 나타나면 저점 확인을 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적 요인으로서 특별하게 뭐 중대한 악재가 신규 악재가 나오지 않고 기존의 악재들만 있는 존재에 있다면은 네. 시장은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위쪽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지수를 살 거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를 살 거냐 종목을 살 거냐 할 땐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클로징 하기 전에 11월에 수익률 게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11월에는 코스닥에 있는 또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나 그동안에 좀 실적이 좋았는데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런 종목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종목 장세에 대응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의 전략이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꿀팁이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네요. 네. 네. 역시 뭔가 이렇게 좀 확실히 통달한 분들은 길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날 쳐다봐 보면서. 아니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네. 함께. 아, 투자 꿀팁까지 저희가 네. 한번 좀 배워봤고요. 네. 그러면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